한강 야시장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 때마침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많은 시민들이 한강 공원에 모여 먹고 체험하며 즐겼습니다. 안윤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배가 출출해지는 저녁 시간. 푸드트럭 앞 곳곳에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. 한참을 기다려야 음식을 받을 수 있지만 한입 베어물기 전 인증사진부터 찍습니다. 코로나 유행으로 중단됐던 서울 한강 달빛 야시장이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. 이곳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은 이렇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금요일 저녁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습니다. 푸드트럭이나 뭐 즐길거리도 많고 경치도 더 예뻐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을 정도로. 액세서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반지 만들러 왔어요. 좋아요. 사람 많고 이제 축제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코로나 풀린 것 같은. 3355 즐거운 추억도 함께 남깁니다. 오랜만에 사람 많은 기운을 느껴서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. 무지개 분수 보면서 인생샷 남기고 가겠습니다. 상인들은 연간 300만 명 이상 찾았던 인기 야간 축제 부활을 반겼습니다. 많은 시민들 만나고 이제 체험하는 거를 겪게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신나는 것 같아요. 길었던 무더위마저 때마침 한풀 꺾이면서 시민들은 즐거운 주말밤 활기를 만끽했습니다. TV조선 안윤경입니다.